자, 어디부터 볼 거냐면 일단 58로 먼저 넘어가죠. 58로 일단 넘어가서 먼저 설명을 할게 있어. 자, 태양계 역학이라는 건 뭐야? 역학. 역학은 뭐예요? 힘에 관련된 거다. 여러분 중학교 때 역학적 에너지를 배웠을 거예요. 역학적 에너지. 뭐가 있었어? 역학적 에너지 두 가지. 위치. 그렇지.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있다. 즉, 물질의 운동 상태에 대한 걸 설명하고 있는 게 역학이라는 거예요. 역학. 그래서 이 태양계에는 그러면 어떠한 운동 법칙이 성립을 하느냐라는 거지. 태양계에는 어떤 운동 법칙이 작용을 하고 있느냐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연구한 두 사람이 있어요. 둘 다 이제 태양계의 움직임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자신의 이론을 접목시켰고, 이게 딱 맞아 떨어지더라 라는 걸 두 사람이 증명했는데, 자, 첫 번째로 증명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케플러라는 사람이에요. 케플러. 케플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케플러가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이 케플러는 이 태양계 중심에 누가 있어? 태양계 중심에 누가 있어요? 태양이 있죠. 이 태양을 뭐하는? 공전하는 여러 천체들 사이에서 어떠한 힘의 규칙이 있는 걸 발견했고, 또한 이 힘의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 태양계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천체들이 다 이러한 법칙을 따르고 있구나 라는 걸 밝혀내게 돼요. 그러니까 지구 중심에는 누가 돌고 있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천체가 뭐예요? 달도 있죠. 행성을 중심으로 도는 위성 또한 이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걸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법칙이라는 게 뭐냐? 케플러의 법칙은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제1법칙, 2법칙, 3법칙이 있어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1법칙은 뭐냐? 제1법칙은 타원 궤도 법칙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타원이 뭐야, 타원? 찌그러진 원이죠. 그럼 우리가 먼저 원이라는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원이란 뭔가. 원에 대해서 정의를 하자면, 둥그런 거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지만, 정확한 정의는 뭐야? 어떤 기준점, 중심점, R에 대하여, R에 대하여 거리에 위치한, 원이라고 하는 건 같은 거리에 위치하는 어떤 특정 점이 있다라고 할 때 이 점들을 쭉 이으면 뭐가 돼요? 점들을 쭉 이은 걸 우리 뭐라고 해? 선이라고 하지. 어떠한 곡선, 둥그런 선이 생기게 되고 이 곡선을 모은 이 도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특정 지점에 대하여 모든 점은 다 중심점부터 거리가 다 일치하잖아요. 그때의 중심점으로부터 이 특정 지점까지 거리를 우리는 반지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의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 원은 이러한 건데 타원은 뭐냐? 타원이라는 거는 어떻게 생겼어? 약간 찌그러진 원인데, 그럼 그냥 이것도 그냥 찌그러뜨리는 거냐? 일정한 규칙이 있더라. 어떤 규칙이 있느냐? 여기에는 초점이라는 게 존재해요. 두 개의 초점. R과 R'라고 하는 초점이 있을 때 이 두 초점 사이에 어떤 특정 거리가 있습니다. 이거를 R1, small R1, small R2라고 할 때 이 small R과 small R2를 이어서 만들어지는 어떤 이 두 선의 사이에 있는 점이 있어. 이때 small R1과 스몰 R2의 이 두 길이는 언제나 일정하다 라는 거지. 이 일정한 지점들을 쭉 이어나가 보니 그게 뭐가 되었다? 바로 타원이 되었다 라는 거예요. 자, 두 초점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타원은 뭐에 가까워져? 원에 가까워지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돼?
점점 찌그러지는 점과 커지겠죠. 그러면서 이 두 초점의 길이가 1에 도달을 양 끝에 위치를 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는 그거를 그냥 직선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그래서 이 두 초점 사이의 거리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심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게 될 타원이라는 거예요. 좀 더 자세한 건 이제 여러분이 수학을 조금 더 깊이 깊이 나가다 보면은 배우게 되겠지만 정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심률에 대해서 이 이심률의 차이 0부터 1까지의 값인데 0이라는 거는 이심률이 0이니까 두 초점이 같은 이시 존재하는 거 그럼 1이겠지? 이심률 1이라는 건 이심 양 끝으로 위치하는 거야. 두 지점이 그럴 때는 뭐가 되겠어? 하나의 직선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이 타원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뭐가 공전의 궤도가 바로 이 공전의 궤도가 타원 궤도다라는 거지. 그럼 이 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리면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냐? 지구는 누구 주위를 공전해? 태양 주위를 공전하죠. 그럼 아까 이제 타원이라는 건 초점이 두 개였잖아. 초점이 두 개인데 그럼 태양이 이렇게 두 초점 왔다 갔다 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두 개의 초점 중에 하나를 중심으로 얘가 이제 태양이라고 해보자면 이쪽에 이제 초점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알 다시라고 초점인데 여기에는 뭐 특별히 위치하고 있지는 않아. 하지만 이 중심점에 대해서 이제 이 두 거리는 일치하고요. 일치하고 그리고 요걸 요걸 같겠지.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초점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보니 이제 그 주변을 누가 돌고 있어?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더라라는 거지. 지구의 공전마에 어디서 어디? 서에서 동이죠.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지금 공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타원 궤도로 공전을 하더라. 그럼 먼저 이 타원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면, 타원에서 알아보자면, 자, 여기 이제 태양이 있고, 보니까 이제 두 개의 선을 하나 만들어 볼 수가 있어. 요런 선이 있고 요런 선이 있네. 자 보니까 원이라고 하는 거는 중심점에서 모두 거리가 같았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 길이는 짧고 이 길이는 길죠. 그치? 그치? 우리가 이 공전 궤도의 반지름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 여기 긴 쪽 여기 긴 반지름을 뭐라고 하느냐, 공전 궤도의 반지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긴 쪽을 공전궤도 반지름을 보고 있고요. 난 여기 보면은 이제 짧은 반지름, 긴 반지름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긴 반지름을 읽어준다 라는 거 일단 기억하세요. 또한, 태양에서 지구가 위치를 할 때, 요 위치에 있을 땐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제일 멀지. 그치. 이 위치에 있을 땐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가장 가깝죠. 그쵸? 자,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가장 먼 지점. 먼 지점. 이쪽. 그 다음에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이 지점을 각각 뭐라고 하느냐. 여기 거리가 제일 기니까 여기를 제일 멀잖아. 누구로부터 제일 멀어? 태양으로부터 제일 멀죠. 그래서 원일점이라고 불러요. 그럼 가장 가까운 지점은 뭐라고 부를까? 그렇지. 근일점이라고 불러요. 더불어서 자, 이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은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 기울어짐을 표시를 하자면 자, 원일점일 때는 북반구 쪽에 대부분의 빛이 비춥니다. 즉 이때는 계절이 뭐다? 북반구에 태양빛이 많이 비추는 계절. 그렇지. 여기는 여름. 그럼 이쪽은 뭐가 되겠어요? 여기 뭐가 될까? 제일 가까운 데니까 남반구에 빛이 비추겠죠? 겨울이 되고 아까 이제 이쪽과 이쪽에 위치할 때는 여기는 가을 뭐 이쪽은 봄이 되겠지. 그래서 이제 이 타원 궤도에 대해서도 계절 변화는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월드 현대는 그만큼 햇빛 덜 받을 테고 근처는 그만큼 햇빛을 많이 받을 텐데. 근데 웃긴 건 북반구는 겨울이야. 왜? 이때는 남반구를 비추기거든. 나중에 세차운동에서 이 전축이 이동을 할 경우 전신방이 반대로 바뀌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여기는 겨울이면서 원인점이잖아. 그럼 더 추운 겨울이 올 테고 이쪽은 근위점이 여름이 되니까 더 더운 여름이 오겠지. 연교차가 훨씬 더 벌어지게 될 것이다. 지금은 그나마 우리가 추위를 덜 느끼고 더위를 덜 느끼는 건 연교차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거든. 남반구의 입장에서는 지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나중에 한 몇만 년 지난 다음에 이제 뒤집혀요. 뒤집혀가지고 이제는 훨씬 더 더운 여름, 훨씬 더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그때까지 살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처음으로 본 건 뭐다? 타원궤도 법칙이다. 즉, 중심 천체에 대해서 그 주변의 돈의 천체의 경우 어떤 궤도로, 타원궤도로 돌게 된다. 근데 이제 태양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행성들은 이 원궤도에 가까운 타원궤도로 돌고 있어요. 이심률이 별로 크지 않아. 하지만 뭐 혜성 같은 경우는 이심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거의 찌그러진 타원궤도로 돌고 있지. 알겠나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볼 법칙은 뭐냐? 두 번째는 그럼 이 타원궤도로 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두 번째 법칙. 면적, 속도, 일정,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이라는 것이 있더라. 그럼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 자, 이제 면적이라는 말이 나왔어. 면적과 속도가 어떻다? 일정하다. 그럼 면적, 속도가 일정하다는 건 뭐냐? 라는 거지. 자, 또다시 타원을 하나 또 그려보겠습니다. 타원 그려보고, 이쪽에 태양. 그리고 이제 각각 이제 특정 지점을 잡아서 이미 행성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쪽을 잡고, 이쪽 잡아볼까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면을 하나 만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그려보고, 여기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제 서해동으로 공전을 하니까, 여기 이 위치를 뭐, A, 스몰 A, 1, 여기를 스몰 A, 2라고 해볼게요. 자, 이쪽을 보니까, 여기, 이쪽은 뭐, B, 1, 여기는 B2라고 해보고요. 여기를 C1, C2라고 한번 이름을 지어보겠습니다. 그럼 각각 이런 식으로 지금 공전을 하겠지. 서해동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을 거야. 자, 그럴 때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을 할 때 뭐가 만들어져? 이동하려면 이제 속도가 있을 거 아니야. 속도가 있겠죠. 속도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이 평균 속도를 뭐 VA라고 해보자. VA. 여기서 그러면 평균 속도가 얼마겠어? VA. B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고, 난 여기서 여기까지 평균 속도를 VC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동을 했으니까, 여기 이제 면적이 만들어지죠? 각각의 면들이 만들어질 거야. 그럼 이 면의 넓이는 뭐라고 명칭을 해볼 거냐? 이 면의 넓이를 SA. 이 면의 넓이를 SB. 그 다음에 이 면의 넓이를 SC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움직인 얘네들이 A1에서 A2로 B1에서 B2로 C1에서 C2로 움직인 이때의 시간 얼마의 기간이 걸렸느냐라는 거는 뭐라고 가정을 해볼 거냐면 이때의 시간은 TA 여기는 TB 여기를 T C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떠한 법칙이 성립하냐면 어떠한 법칙이 성립을 하냐면 자 만약에 TA와 TB와 TC가 같다면 즉 같다라는 얘기는 뭐야? 같은 시간 동안 공전을 했다라는 거죠.
만약에 같은 시간 동안 공전을 했다면 뭐가 또 일치가 되냐면 SA, SP, SC가 동일하다라는 거지. 즉, 이 세 개의 면적의 넓이가 어떻다? 같다라는 거야. 같은 시간 동안 천체가 공전을 하면 그 중심에 있는, 중심에 있는 중심 천체로부터 만들어지는 이 부채꼴 모양의, 부채꼴 모양의 면적들이 다 어떻다? 다 동일하다라는 거야. 그럼 이게 왜 동일해질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거리가 멀죠? 여기는 거리가 멀고, 여기는 거리가 가까워. 그러면 이 두 개의 면적이 동일해지려면, 여기 호의 길이가 어떻게 돼야겠어? 이쪽은 호의 길이가 길고, 여기는 호의 길이가 짧아야겠지. 그쵸? 그러면, 속도 VA, VB, VC 같은 경우는 어떠한 관계를 가질까? 누가 제일 큰 값이래? 세 개는 다 똑같나요? 아니면 값의 차이가 있나요? 세 개 다 똑같아요? 승인 어떻게 생각해? 같을 것 같아? 자, 한번 생각을 해봐. 얘랑 얘랑 같은 면적이 돼야 돼. 근데 이 옆에 이 반지름의 길이 이쪽이 더 길죠? 그치? 이 반지름의 길이를, 이 반지름의 길이를 뭘로 한번 둬볼까? RC라고 한번 둬볼까? RC? RC라고 두고 여기를 RA라고 한번 둬볼까? RA, RC로 한번 둬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호의 길이를 뭐라고 둬볼까? 여기는 SC, 아 S는 나왔으니까 호호호호 뭐 HC? 여기를 뭘로? 여기를 H, A라고 한번 둬봅시다. A라고 둬봅시다. 자, 그러면 이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 이때 호의 길이 원에서의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하죠? 안 배웠습니까? 혹시? 안 배웠습니까? 배웠어. 응? 배웠어. 어떻게 구해? 그 각도 필요하지 않아요? 어, 각도가 필요하죠. 세타, 뭐 세타 A, 뭐 세타, 뭐 C라고 할 때 뭐 360분의 세타 곱하기 어떻게 해줘? 반지름. 원의 넓이. 원의 넓이 어떻게 구해? 파이 R 제곱. 파이 R 제곱 이렇게 구하잖아. 이렇게 구하잖아요. 이게 이제 호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지.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게 이제 호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인데, 요 세타랑 요거는 서로 뭐해? 비례관계지. 얘가 길어지면 세타도 길어지니까. 그러면 여기 세타의 값이 어떻게 돼야 돼? 자, 파이 r 제곱인데, 파이 r 제곱이 원의 넓이인데, 여기는 r a가 짧지. r a가 짧잖아요. 여기는 길지. 근데 둘의 넓이가 같아. 그러면 여기 요 값이 어떻게 된다? 이쪽은 더 길고 이쪽은 더 짧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쵸? 그럼 같은 시간 동안의 거리가 얼마? 이쪽은 거리가 길고 이쪽은 거리가 짧다라는 거죠. 그럼 속도가 어디가 더 빠르다는 얘기야? 이쪽은 훨씬 더 같은 시간 동안 많은 거리를 갔다라는 거지. 그럼 V값은 어디가 더 커? 이쪽이 제일 크고 B, C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한다라는 거지. 아, B가 저 호의 길이였어요. B? V가 V, 아니 속도. 아, 속도. 빨리 갔으니까 그만큼 거리가 길겠지. 동일한 시간 동안 거리가 더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V는 어떻게 구해? 저 넓인 줄 알았어요. V 넓이는 S. 넓이는 S. 자, 우리 속력 어떻게 구해? 속력? 속력 속도가 어떻게 구해요? 시간분의 거리. 그렇지, 시간분의 거리로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V값이 커진다는 얘기는 거리가 그만큼 길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쪽이 더 길고 이쪽이 더 짧고 얘는 중간 정도 되고 라는 거죠. 자, 이러한 관계가 뭐다?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인데, 요게 왜 중요하냐? 요게 왜 중요하냐? 마치 이런 거야. 만약에 S1이 예를 들어서 16분의 1이야. 전체 면적의 16분의 1이라고 칩시다. 그때 얼마 동안 이동을 했냐면 1년 동안 이동을 했다고 쳐.
그러면 이 행성의 공전 주기는 얼마가 되겠어? 라는 걸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자, S1은 16분의 1이거든요. 근데 그때 T값이 1년이에요. T1이 1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걸렸다? 1년 걸렸다라는 얘기지. 1년 동안 이만큼 이동을 해서 16분의 1만큼을 이동을 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거 한 바퀴 다 돌리면 얼마 걸리겠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16분의 1.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16분의 1. 16분의 1, 16분의 1, 16분의 1. 모으다 보면 결국엔 뭐가 돼? T값이 얼마가 되면? T가 16이 되면 그러면 S는 얼마가 돼? 1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이 행성의 공전 주기는 몇 년이다? 16년이다 라는 걸 뽑아낼 수가 있는 거라고. 이해해 무슨 말인지? 시원 알겠어요? 승도 알겠어요? 그러니까 면적속도 일정 법칙을 우리가 이용을 하면 뭘 알 수 있느냐? 이 행성의 공전 주기를 알 수가 있고, 혹은 반대로, 혹은 반대로 이 행성의 공전 주기가 1년이라면, 아니 16년이라면 그러면 1년 동안에 전체 면적에 얼마를 가겠냐라고 하면은 아 16분의 1을 간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 혹은 예를 들어서 C1에서 C2까지 뭐 1.5년, T가 1.5였어. 그리고 여기는 T는 1년이었어. 그때 만들어진 두 넓이의 B는 얼마냐? 라고 하면은 3대 2다 라고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같은 시간 동안에는 같은 면적을 이동하니까. 그래서 그게 뭐야?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이라는 거야. 이해됩니까? 알겠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러한 면적 속도 일정 법칙 그리고 타원 궤도 법칙을 아울러서 그러면 이거는 지금 하나의 천체였잖아. 하나의 천체가 이렇게 도는 거. 그러면 태양계에 있는 나머지 행성들 또한 이렇게 비스꼬름하게 돈다면 그러면 얘네들 사이에서는 일정한 법칙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지. 그 생각을 한 게 뭐였냐? 바로 세 번째인 조화의 법칙이에요. 조화 법칙이란 자, 조화의 법칙이라는 거는 뭐냐? 중심에 태양이 있을 때, 여러 천체들이 돌 거란 말이지. 화, 목, 토, 천, 해. 이렇게 이제 각각의 천체들이 이렇게 돌고 있어. 수금지, 화, 목, 토, 천, 해. 이렇게 돌고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럴 때, 태양으로부터의 거리. 이 R가. 어차피 여기 공전할 테니까. R1. 뭐? R2. R3. 이런 식으로 이제 두자면. 뭐, R4. 자, 우리가 엊그제 배운 바에 의하면, 자, 거리가 멀어지면,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지면, 공전 주기는 어떻게 된다? 공전 주기는 길어진다라는 걸 배웠어. 거리가 멀어지면, 공전 주기는 멀어진다라는 걸 배웠어요. 근데, 이거를 배우고 나서 이제 정리를 해본 케플러가 뭘 발견을 했냐면, 일정 어떤 법칙이 성립을 한다라는 걸 발견해요. 예를 들어 공전 주기에 제곱을 하고 자 공전 궤도의 긴 반지름 세 제곱을 했더니 이게 언제나 k값으로 일정해지더라 라는 어떤 법칙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화법칙이라고 이야기를 명칭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값을 이제 다시 공전 주기는 P값으로 P의 제곱 공전 반지름은 A로 보세요. A세제곱은 일정하다 라는 이러한 식을 하나 밝혀내게 돼요. 근데 당시에 케플러는 그럼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했어. 왜 이렇게 될까? 알지 못해. 근데 이거를 누가 증명을 했느냐?
이 케플러와 함께 그 동시대를, 비탄 시대를 살았던 뉴턴이라는 사람이 뭘 가지고? 만유 인력의 법칙을 가지고 얘를 증명을 해내게 됩니다. 그럼 뉴턴은 어떻게 만유 인력을 가지고 이걸 증명을 했느냐? 그러면 뉴턴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함께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제 케플러의 세 가지 법칙. 뭐뭐뭐 있다? 제일 법칙이 뭐예요? 제일 법칙. 제일 법칙이 뭐야? 타원궤도 법칙. 이 법칙은? 면적속도 일정 법칙. 제3법칙은? 제3법칙 뭐야? 조화법칙. 그렇지. 조화의 법칙. 이렇게 세 가지의 법칙이 있더라. 그러니까 천체가 어떻게 움직이냐라는 거지. 그 다음 두 번째로 볼 거는 뭐냐면, 뉴턴. 아이작 뉴턴. 뉴턴의 운동법칙입니다. 자, 뉴턴의 제일 유명한 만유 인력의 법칙을 보기 전에 먼저 정리할 게 세 가지가 있어. 뉴턴은 꽤 이제 수학자잖아, 수학자. 수학자 겸 과학자 겸 뭐 다 했던 사람이지. 오늘 위에서 떨어진 사과를 한 대 맞고, 이 자식은 내 머리를 때리나, 사과 맛있겠다가 아니라 사과는 대체 왜 떨어지느냐 라는 고민을 했던 그런 유명한 일화를 가진 사나이죠. 이 뉴턴이 이야기한 운동 법칙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 1법칙이 뭐냐면, 여러분이 중학교 배웠던 관성 법칙이에요. 자, 수혜야, 관성의 법칙이 뭐야? 관성의 법칙이 뭐야? 뭘까? 시연? 관성의 법칙이 뭘까요? 표정을 보아하니. 그래요. 관성의 법칙이 뭐냐? 외부에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물체는 그 어떤 걸,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에요. 예를 들어서, 왜 얘는 그냥 가만히 있어? 얘 왜 가만히 있어? 칠판 주인은 가만히 있어요. 왜 가만히 있을까? 원래부터 가만히 있었으니까 계속 가만히 있는 거 같아요. 정지에 있으려는 물체는 계속 정지에 있으려고 하고, 움직이려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성질. 예를 들어 여러분이 버스에 탔습니다. 버스에 탔는데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가 갑자기 딱 멈췄어. 우리 몸은 어떻게 돼? 앞으로 뿅 튕겨나가죠. 왜 튕겨나가? 버스와 우리 몸은 같이 운동을 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버스가 딱 멈추면 내 몸은 아직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앞으로 튕겨나가는 거지. 운동 상태를 유지해야 되니까. 반대로 버스가 정지에 있다가 급출발할 경우, 그럼 내 몸은 어떻게 돼? 계속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정지에 있다가 버스가 출발하니까 내 몸은 어떻게 돼? 뒤로 밀려나는 거지. 이게 뭐다? 관성의 법칙이다.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돌풀에 딱 걸려 넘어졌어. 돌에 걸려 넘어졌단 말이야. 이것도 뭐야? 관성의 법칙이에요. 그게 관성의 법칙이에요 라고 할 때 내 몸은 앞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 근데 돌풀에 걸려서 내 다리는 어떻게 돼? 정지하겠지. 하지만 내 위, 상체는 어떻게 돼? 계속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 앞으로 가려고 하겠지. 그래서 콩 하고 넘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코끼리 코이가 20만큼 돌고 앞으로 걸어가려고 하면은 걸어갈 수 있어 없어? 왜 없을까? 힘들어서. 힘들어서? 힘들어서. 만약에 우리 귀 속에는 뭐가 있어? 반고리관이 있죠. 반고리관에 있는 림프액이 이제 회전을 해. 근데 우리 몸이 회전할 때는 반대방향으로 얘가 회전을 해. 우리 몸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근데 내 몸이 딱 정지하면, 근데 이 반고리관 속에 있는 림프액은 계속 회전을 하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회전 감각이 걸려서 내 몸이 똑바로 가지 못하고 옆으로 비껴가는 거지. 그러한 법칙이 성립한 게 뭐다? 관성의 법칙이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관성은 이런 거고요. 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가속도 법칙이 있어. 가속도 법칙. 가속도 뭐야? 속도가 더해진다라는 거지. 어떻게 정리하느냐? F는 ma, 푸마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속도에 대해서 식을 다시 정리하자면, 자, 어떻게 돼? m분의 f가 된다. m분의 f 이 얘기는 뭐냐? 질량이 커지면 가속도는 작아지고, 힘이 세지면 가속도는 커진다. 즉, 똑같은 힘으로 밀릴 때 질량이 더 큰 쪽에 속도가 더 느리죠. 느리잖아.
이따만한 덩치 큰 거 돌덩이 미는 거랑 그다음에 요만한 소뭉치 미는 거랑 속도 차이가 엄청나잖아. 그쵸? 그다음에 자 힘이 더 세면 세게 하면 더 속도는 빨라진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가속도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역학적 에너지를 정리할 때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공식이 있었을 거야. 그 공식 또한 뭘 유도할 수 있느냐? 이 가속도 공식을 가진 가속도 공식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2식 그리고 제3식을 이용해서 유도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행성이 되기 탈출 속도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 법칙은 뭐가 있느냐? 세 번째 법칙은 작용 반작용 법칙이 있어.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는 건 뭐냐? 여기에 이제 M1이 있고 M2가 있을 때 M1에서 M2로 어떠한 힘? 자, F1이 작용을 했다면 자, M2도 M1 쪽으로 똑같은 힘의 F2를 작용을 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이 벽을 이제 밀어. 근데 이 벽이 밀려 안 밀려? 왜 안 밀릴까? 내가 미는 만큼 얘도 나를 밀고 있기 때문에 힘의 평형이 이루어져서 그런 거죠. 이런 게 이제 작용, 반작용이 되는 거죠. 자, 이러한 걸 이제 이 뉴턴 운동법칙 세 가지가 있고 근데 그러면 뉴턴은 왜 이제 생각을 했던 거지? 뉴턴이 사과에 대해서 왜 고민을 했냐면 근데 왜 고민했냐면 작용 반작용이라면 내가 땡긴 만큼 저쪽도 나를 땡길 거 아니야. 근데 왜 지구는 안 움직이고 사과만 떨어질까? 지구가 우르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 같은데 왜 지구는 가만히 있고 사과만 떨어지느냐라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뉴턴은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뉴턴 연구를 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사과가 있다. 사과 너무 크지? 자, 사과의 질량을 예를 들어서 스몰 m이라고 두고 지구의 질량 크니까 이제 라지 M으로 한번 둬볼게. 라지 M으로 두면은 자, 둘 사이에는 뭐가 작용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을 할 거 아니야.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을 할 텐데 아, 이거 이제 하기 전에 만유인력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해줄게. 만유인력. 자, 만유인력이라는 건 뭐냐? 만유인력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만유인력의 힘은 어떻게 쓸 수 있느냐. F는 G R 제곱분의 스몰 m 라지 M으로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게 만유인력의 힘입니다. 자, 요게 이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스몰 m 그리고 라지 M 이라고 하는 두 물체가 있을 때, 자, 이 두 물체의 거리, r에 대하여, 자, 둘 다 질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겠지. 질량을 가진 물체는 반드시 뭘 가지면 중력을 가져요. 끌어당기는 인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 힘을 만유인력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얘가, 파란색으로 해볼까? 얘가 얘를 끌어당기는 힘, F1. 그리고, 얘가 얘를 끌어당기는 힘, F2. 이 둘 사이에는 서로 이제 평형을 이루게 돼요. 그러니까 서로 끌어당기는 거지. 그래서 이 힘을 정의를 하자면, 이렇게 정의를 볼 수가 있어. 이 G값이라는 건 중력가속도를 얘기하죠. 중력가속도잖아. 왜? 우리가 어디 사니까? 지구에 사니까. 지구에 사니까 6.97. 해가지고 중력속도를 우리가 구해줬는데, 이제 이 만유인력의 힘을 이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이 사과와 지구의 관계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얘도 F고 얘도 F잖아. 그러니까 얘나 얘는 어차피 똑같은 값이라는 거야. 가속도 법칙에 적용을 하자면 이제 이 A값이 뭐냐면 G가 되는 거고 이제 이 MA라는 건 각자 이제 질량에 끌어당기는 힘인데 이 둘 사이에 이제 두 힘이 평형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사과가 지구, 그러니까 지구가 사과를 끌어당기는 힘. 이거를 F1이라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과가 지구를 당기는 힘. F2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일단 중요한 건 F1과 F2는 서로 같죠?
서로 같은 힘이라고 할 때, 자, 그러면 지구가 사과를 땡길 때, 이 지구가 사과를 땡기는 힘은 얼마냐?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어? 이 힘은 뭘 가지고 땡겨요? 지구는? 가속도, 생각해보면 MA잖아. 그럼 사과의 질량, 사과의 질량, 그 다음에 이 지구가 땡기는 힘을 MA1이라고 해요. 이거랑 그 다음에 사과가 지구를 땡기는 힘, 이걸 M1, A1, 얘를 M2, A2라고 정리를 해보자면, 근데 질량은 누가 더 커? 누가 질량이 더 커요? 지구가 질량이 커, 사과가 질량이 커? 지구가 질량이 훨씬 크잖아. 그러니까 질량값이 커지면, 질량값이 커지면 이 두 값이 같아지려면, 이 두 개의 값이 같아지려면 뭐가? 이 두 개가 크고, 질량은 이쪽이 크잖아. 그럼 여기는 가속도가 작아질 테고, 여긴 질량이 작은 가속도가 엄청 커지겠지. 그러면 지구와 사과의 질량을 한번 생각을 해봐.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겠어? 지구와 사과의 질량 차이는 엄청 차이가 나겠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가속도는 거의 0에 가깝대고, 여기는 거의 무한대에 가까울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지구는 움직여 안 움직여? 가속도가 거의 0이니까 움직일 일이 없지. 근데 사과는 가속도 엄청 커지잖아. 질량이 그럼 작으니까, 그러니까 사과가 뚝 하고 떨어지는 거죠. 이해돼요? 지구가 왜 안 움직이는지 알겠어요? 이게 이제 뉴턴이 밝혔던, 뉴턴이 자기가 세웠던 이러한 식들을 가지고 정리한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 만유 인력을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아까 케플러의 제3법칙, 조화법칙에 대하여 뉴턴의 만유 인력의 이 힘이 큰 역할을 했다라고 했죠.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 뉴턴의 이 힘이 그러면 케플러의 제3법칙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 관련성에 대해서 한번 그려,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태양이 있고요. 태양이 있고 그 주변을 누가 돌아? 지구가 돌고 있어. 지구가 이렇게 돌아요. 지구가 이렇게 돌 때, 자, 왜 태양에서 지구는 멀어지지 않아? 왜 태양에서 지구는 멀어지지 않아요? 왜 지구는 태양 주위를 뺑글뺑글 돌아? 왜냐면 안쪽으로 땡기는 힘, 무슨 힘? 구심력. 그 다음에 벗어나려고 하는 이 힘, 원심력. 이 두 힘이 서로 뭐하니까? 평형하기 때문이죠. 구심력과 원심력의 평형으로 인해 이 힘은 어떻게 된다? 일정하게 나타나더라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 거리가 뭐야? 거리를 얼마로 둬볼까? R이라고 한번 둬볼게. 거리를 R이라고 한번 둬보고요. 이때 지구의 질량을 스몰 M이라고 한번 둬볼게. 그리고 이때 나간 이 속도를 V값이라고 한번 둬봅시다. V 속도. V라고 두게 되면 자, 이제 이 태양의 큰 질량은 이제 large m이라고 한번 보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 한번 해보자면, 자, 이 두 물체 사이에 무슨 힘이 작용해? 만유 인력이 작용하죠. 그러면 이제 이 두 힘이 서로 평형하니까 F값이라고 하는 건, 이 땡기는 힘이나 멀어지려고 하는 힘이나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G 반지름은 R, 거리는 R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지구의 질량, 스몰 m, 태양의 질량, 라지 m. 이거는 뭐랑 같냐? 구심력의 크기, 아니, 원심력의 크기, 구심력의 크기와 동일하겠지. 그럼 그 힘의 크기는 얼마냐? 거리 r에 대해. 거리 r에 대해. 지구의 질량, 스몰 m. 그리고 속력의 제곱, v2.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 힘이 이렇게 정의가 된다라는 거야. 정의가 될 때, 그러면 이 두 값이 같은 거잖아. 같으니까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정의해 볼 수 있어? 자, R 제곱이 있고, 다음 G, small m, large m이고, 이거는 R, M, V 제곱이잖아.
그럼 여기 R 사라지고 하나 사라지죠? 그 다음에 스몰 M 사라지면 R분의 GM은 뭐랑 같아? R분의 GM은 뭐랑 같아요? R분의 GM이 뭐랑 같아? 아니 그냥 보면 되잖아. V제곱이랑 같죠? V제곱이랑 응?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볼 건 뭐냐? 자 그럼 V라고 하는 건 지구가 얼마나 빠르게 가냐? 속력이라는 건 얼마의 속도로 지금 공전을 하고 있냐라는 건 어떻게 구해? 루트 R분의 GM이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겠죠? 어?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겠지? 그쵸? 시현이 뭔 말인지 알겠어? 응? 이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속도를 가지고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냐? 우리가 속도 V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하지?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어? 이 속도라는 건 시간분의 거리를 구하는 거잖아. 속력이라고 하는 건. 근데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뭘 의미해? 여기서 한 바퀴 도는 시간. 그건 뭘 의미해요? 공전. 공전 주기를 의미하겠지. 즉 공전 주기가 되는 거고 이 거리는 뭐겠어? 태양 거리. 어? 태양의 거리? 이 거리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거리. 한 바퀴 도는 거리 이게 뭐야? 원의 뭐? 둘레. 원의 둘레가 되겠지. 그럼 원의 둘레 어떻게 구해요? 2파이. 그렇지. 2파이 R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근데 여기서 R 값은 스몰 R이니까 스몰 R로 한번 고쳐줘 볼게요.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공전 주기 이제 P 값으로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해요. P로 정의를 하는데 자 그러면 봅시다. 자 V의 제곱이었으니까 그러니까 V 값이 이거다라는 거지. V값은 이거입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자 보자. V는 그러면 어떻게 정의가 돼? 그러니까 루트 스몰 R분의 GM 이 값이었잖아. 근데 이게 또 뭐랑 같아? P분의 2파이 스몰 R과 또 같은 거죠. 그럼 이제 이거를 식을 좀 일반화하기 위해서 V제곱으로 정의를 해보자면 V제곱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거는 뭐가 되고 R분의 GM이 되죠. R분의 GM이고 여기는 P의 제곱 그리고 4파이 제곱 R제곱이잖아.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지. 그쵸?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해보느냐. 우리가 알고 있던 식 뭐 있었어? P의 제곱 분의 A의 3제곱 이 식 형태로 이제 고쳐보는 거예요. 이 식으로 한번 고쳐볼게요. 고치면 여기 이제 P의 제곱이 있으니까 P의 제곱이 있고 여기 R제곱 있죠? R 곱해주면 R의 3제곱. 왜냐하면 여기 A가 뭐였어? 공전계도의 긴 반지름이었지. 그럼 여기서는 뭐야?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 R과 같은 거잖아.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이거는 뭐랑 같아? 이거는 뭐랑 같은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GM GM이고 얘를 사라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양변을 4파이 제곱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4파이 제곱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이쪽에 4파이의 제곱이 들어가겠죠. 이해돼요? 응? 그러니까 공전 주기의 제곱분의 공전계도 긴 반지름의 3제곱은 뭐랑 같다? 4파이 제곱분의 GM이랑 같다라는 거지. 응? 알겠어요? 응? 알겠어? 자 그러면 이 값이라는 건 뭐야? 파이라는 건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 변하지 않는가? G라는 건 뭐였어? 중력 가속도였지. 중력 가속도 변해 변하지 않아? 안 변해. 이 M이라는 건 뭐야? 라지 M 뭐였어? 태양의 질량이지. 그치? 그러면 다른 것에 변화 상관없이 언제나 이 값은 뭘로? K값으로 일정해진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정리를 한 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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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일정한 K값이 나오더라라는 거지. 일정한 K값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 K값으로 이제 어떻게 그럼 유도를 하느냐?
어떻게 유도를 하느냐. 좋아요 법칙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보자면, 그러니까 요가스는 언제나 K값으로 일정하다는 것과, 만약에 지구에서 지구의 공전기도 긴반지름이 얼마예요? A값은 얼마야? 1AU죠. 그리고 공전 주기는 얼마야? 1년이잖아. 그럼 언제나 P의 제곱분에 A의 3제곱은 뭘로 나오겠어? 1로 나올 거란 말이죠. 1로 나올 때, 그럼 어떤 특정 행성 B라는 행성이 있다고 칩시다. 어떤 B라는 행성이 있는데, 이 B가 A값이 얼마냐? A값이 얼마냐? 얘가 A값이 4야, 4. 4AU야. 근데 내가 P값을 몰라. 그럼 구할 수 있어, 없어? 공전 주기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있겠지. 어떻게 구해? 언제나 뭘로 일치해? A의 세제곱, 4의 세제곱분에 P의 제곱은 무슨 값이 나와? 지구가 1이 나왔다면 얘도 뭐 나오겠어? 똑같이 1이 나오겠지. 언제나 P의 제곱분에 A의 세제곱은 일정한 값이 나오니까. 어느 행성에 상관없이. 그쵸? 그래 나올 때는 그러면 P의 제곱이 얼마가 된다? P의 제곱은 뭐가 돼? 64가 되니까 그럼 P는 얼마다? P는 얼마야? 루트 씌우면? 8. 따라서 그러면 공전 주기는 얼마다? 공전 주기는 8년이 된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하겠어요? 시연이 알겠어? 스윗 알겠어요? 그래서 2뉴턴. 그럼 여러분이 이건 증명할 수 있어야겠지. 는 아니고, 증명은 이제 굳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 그냥 이렇게 쓰이는구나. 기억의 자식은 딱 뭐밖에 없어? 좋아요 법칙이랑, 그 다음에 만유일반.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나머진 뭐 굳이, 쓱쓱쓱. 아,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것 정도로만 일단 먼저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유도를 해볼 수가 있더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요. 이제 그 밑에 보면 개념 익히기 있을 거야. 6번부터 10번까지 개념 익히기 지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